사람들이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변세라고 하고요. 일단 오셨으니까 감독님부터 시작해서 배우님들까지 한번 쭉 인사해주시고 대화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장을 연출한 정승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장에서 첫째 딸 혜영 역할을 맡은 장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둘째 딸 금옥 이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쪽부터 해야 되겠네. 안녕하세요. 누군지 알겠죠? 누굴까? 큰엄마 역을 맡은 강선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셋째 딸 금이 역할을 맡은 공민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제 소감을 전달 드리고 하면서 이제 질문을 좀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집에서 이제 이 영화의 관객과의 대화를 준비를 하면서는 제가 사실 감독님이 첫 장편이시고 단편 작업들을 그동안 많이 해오셨는데 감독님 영화를 처음 사실 봤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는 과연 이 감독님이 남자분이실까 여자분이실까 그 고민을 계속하면서 영화를 봤던 게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과연 이 영화에서 이장에 성공하게 될까? 그게 이제 계속 이 영화를 좀 보게 만든 어떤 그런 계기였던 것 같은데 이제 결국에 뭐 이장에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하긴 하는데 뭐 하여튼 이런 두 가지 커다란 궁금증을 가지고 영화를 봤고 내 감독님이 남성분이실까 여성분이실까라는 고민이 들었던 거는 이렇게 너무 이제 여성 캐릭터들에게 많은 그 감정이입을 할 수 있었고 이렇게 여성의 어떤 손길이나 그런 것들 거치지 않으면은 되게 이렇게 꾸미기 힘들 것 같은 그런 어떤 정도의 그 감정을 좀 많이 감독 너무 반응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막 이러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칭찬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영화를 어떻게 기획하게 되셨고 이제 그런 어떤 배경을 좀 나눠주시면서 대화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처음 저희 집도 이제 그 제사를 지냈었는데 뭐 지금도 여전히 비슷하지만 이제 뭐 제사상을 차리거나 뭐 차례상을 차릴 때 보통 이제 여성들이 상 차림을 하고 이제 남성들은 이제 근엄한 표정을 지으면서 절을 할 때 뒤에 이제 또 병풍처럼 이제 그 상 차림을 다 준비한 여성들이 서 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예전에 봤을 때 저희 아버지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왜 고모는 절을 안 하고 제주를 드리지 않느냐 그랬을 때 이제 여자잖아 여자니까 못하는 거야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여기 좀 계속 이상하다는 이제 느낌이 좀 가지고 있었다가 사실 좀 누군가를 추모하고 누군가를 기억하는 하나의 세레머니인데 그게 뭐 남녀의 뭔가 그런 게 있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이 뭐랄까 가정 안에서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어떤 풍경 흔히 얘기하는 가부장제가 얼마나 단단하고 견고하길래 이것이 계속 사라지지 않고 뿌리 깊게 남아있지 이런 이제 좀 궁금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런 거를 이제 의심을 품고 뭔가를 계속 이제 하다가 시나리오 작업을 하면서 그 저희 가족과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보면서 이제 그걸 한번 톡톡 건드려 보니까 사실 톡 건드리면 그냥 와장창 부서질 수 있는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빈 껍데기에 불과했다라는 것이 좀 느껴져서 이것이 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면 가족 안에서 뭐 점점 죽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가족 안에서 이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가부장제와 이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가부장제가 가족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면 가족 안에서 좀 이제 좀 다시 보지 말지 않냐고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좀 시작한 어떤 영화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어쨌든 좀 그 감독님 얘기들이 잘 들으니까 그 마지막 부분에 결국에 어쨌든 그 벌에 쏘이는 바람에 승낙 없이 이렇게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게 되잖아요. 그게 되게 좀 통쾌한 어떤 느낌이 들었는데
의도, 기획 의도 이제 그런 것들 들으니까 좀 그런 네, 생각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일단 이렇게 저희 되게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 질문하신 선착순대로 세 분에게까지는 생각과자라는 어떤 선물이 증정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손을 들어서 질문이나 소감 같은 거 나눠주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질문이나 소감 나눠주실 분 계실까요? 네, 먼저 손 드신 분 계십니다. 감독님 배우분들께 하나씩 질문이 있는데요. 그 띵스2에 보니까 그 자매랑 그 승자까지 이름이 다섯 명이 쪼르륵 다 나오더라고요. 그게 일단 너무 신기해가지고 주변인의 이야기인지가 궁금해서 일단 감독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요. 배우분들을 보면서 느꼈던 게 그 연기하실 때 굉장히 어떻게 캐스팅이 된 거지 싶을 정도로 너무 합이 잘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진짜 가족처럼. 혹시 촬영하면서 에피소드 재밌는 거 있으셨는지 또 나누셨나 봐요. 네. 아니면 같이 예 까먹었네요. 네, 그 네, 땡스투에 이제 그 백신의 가족의 이름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밀착해서 볼 수 있는 가족분이 한 가족이 있었는데 그 가족이 저의 그 와이프의 가족이거든요. 그 제가 이거는 정말 그 가족분들한테도 그 이름을 좀 그대로 쓰고 싶어서 왜냐하면 뭔가 좀 그대로 쓰면 좀 더 잘 써질 것 같고 뭔가 감정이 더 잘 될 것 같고 마치 내 눈앞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실제 그분들은 네. 오남매신 거예요? 오남매인데 상황은 이제 전혀 다른 거죠. 네. 그리고 정말 그 동의하에 네. 이제 뭐 사인하고 도장까지는 하진 않았지만 정말 이렇게 문자 정도 남겨놓고 이렇게 네. 그랬습니다. 캡처하고 다 예. 네. 우선 저는 뭐 그 전에 감독님이랑 그 새들이 돌아오는 시간이라는 단편 영화에서 먼저 함께 했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또 이장이라는 작품을 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제가 먼저 캐스팅이 되긴 했는데 감독님께서 아마 그 다섯 형제가 다 비슷한 느낌의 아니 뭐 얼굴이 닮든 뭐가 닮든 그 비슷한 느낌을 있는 배우를 캐스팅하는데 되게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행히 뭐 하나 보니까 네, 처음에 이제 다 캐스팅이 됐을 때는 다 뭔가 안 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이제 영화 속에서 영화를 찍으면서 또 가족이 되기도 하고 영화 찍은 걸 이제 봤을 때 되게 다 형제 자매 같은데 그런 느낌이 전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힘든 건 뭐 제가 차를 운전하면서 연기를 해야 해서 그게 좀 힘들었고 그리고 다른 배우들도 차 안에서 계속 끼어서 막 찍어야 돼서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일단 제가 캐스팅은 이제 연락을 주셨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저 이제 장미우 배우하고는 그 전에 작업을 한 적이 있어서 예, 그것도 또 한몫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시나리오를 보내주셨을 때 너무 재밌어서 두세 시간 만에 바로 전화드려서 할게요 했어요. 예, 그렇게 됐고 제가 이제 난감한 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사람이 다 좀 미화시키잖아요 기억을. 그래서 이게 작년에 찍은 영화다 보니까 다 이렇게 좋은 기억만 이렇게 남아있는지 분명히 한숨 서로 얼굴 보고 쉬면서 집에 가고 싶지 않냐 이렇게 한 적이 많은 것 같은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이렇게 좀 좋은 기억만 남아있는지. 좋은 기억은 뭔가요? 좋은 기억은 뭐 이렇게 우리가 같이 있는 지금 이 순간이에요. 갑자기 많이 근데 이제 뭐 차로 움직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보조석이었는데
점점 뒤로 밀리잖아요, 이제. 네, 그래서 뒷좌석에 탔을 때 좀 많이 불편했고, 그리고 또, 그리고 이제 동민이가 또 아무래도 또 이제 저기 질풍노도의 시기이다 보니까 좀 많이 활달해서, 예, 뒤에서 많이 이렇게 자리를 좀 많이 차지하고, 예. 그래서 이제 실제 엄마가 케어를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역할을 맡으면 배우들이 다 자기 역할처럼 좀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에서도 저는 좀 뚱하고, 좀 이렇게 챙기고, 약간 뭐 이렇게 뭐 그러려니 하고 뭐 이렇게 그 포지션이 역할 같이 이렇게 유지되면서 재밌게 찍었던 것 같았나? 네네, 저 재밌었어요. 네, 재밌게 찍었습니다. 네. 이게 어제 진미 때도 이제 여기서 이제 관객 여러분의 얼굴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재밌는 거 그거 한번 얘기 한번 해봐. 이런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간절히 바라보시는데 이게 너무 구체적인 에피소드 생각이 안 나니까 죄송해가지고. 네, 좀 남은 시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예, 네, 저기, 조그만 것에부터 정이 생기더라고. 우리 감독님하고는 저는 초상집에서 인연이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영석 배우 있죠? 들락날락 이 작품에서도 그 노인네 있죠? 인상이 상당히 좀 별로 거시기한 양반. 그 어머니 초상집에서 만났는데 지나가는 말투로 우리 저 영화 같이 한번 찍자고 그러더라고요. 그 나는 건성인 줄 알았더니 그 소소한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더라. 그래서 정이라 하는 것을 아니 주려고 허여도 우연히 가는 점은 어쩔 수가 없더라. 여러분들 이 작품을 보시면서 웃을까 말까 감동을 정말 받을뚝 말뚝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이 작품은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작품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그 조카 딸들 볼 때마다 그 찍을 때 남 같지가 않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정말 큰 엄마가 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인연이라는 게 달리 있는 게 아니라 그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에 흘러오듯이 물 흐르듯이 속에서 흘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하고의 우리들이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감독님 굉장히 모든 빨리 올라오시니 쑥스러워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김민정 대원님. 질문이 그 에피소드 같은 거. 네. 에피소드는 잠시만요. 제가 지금 조금 정신이 없는데요. 다시 잠시만요. 네. 아,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오남매가 처음 만났는데 이번 촬영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니들이 너무 좀 셌어요. 제가 느끼기에 좀 이 언니들 좀 힘들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윤금선아 역할 그 친구는 저랑 동갑이라는데 애가 막 좀 지금 실제로 애기 엄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저랑 좀 약간 다르니까 아 이 친구도 이렇게 좀 친해지기 힘들겠는데 하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날 이렇게 낯가리면서 집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첫 촬영해서 이렇게 다 만났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또 막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되게 편했어요. 이상하게. 무슨 말하고 있었지? 되게 불편해. 처음에는 되게 불편했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편해지고 지금도 진짜 제 기억이 약간 미화됐나 봐요. 아무튼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을 매일매일 보냈던 것 같아요. 에피소드라는 그냥 늘 매일매일이 즐거웠던 거, 행복했던 거 그런 거밖에 없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민이한테 좀 많이 맞았어요. 동민이한테 별차기도 많이 맞고 할킴도 많이 당하고 네 그런 기억밖에 없네요. 동민이랑은 네. 뭔가 관객과의 대화라기보다는 촬영 내내 그 끝나
축하하면 좋겠다보다는 아쉬움이 더 남았죠? 응? 저는 그냥 풀을 찍고 싶어요. 진짜 너무너무 즐거웠던 현장이었습니다. 낙토를 찍고 싶다고 하시는 감독님 잘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소감이나 질문 나눠주실 관객분이 저 맨 뒤에 손 드신 분, 안경 끼신 분, 네, 먼저 네, 우선 정말 영화 인상적으로 재밌게 봤고요. 뭔가 같은 여자로서 그런 어떤 삶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저는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촬영 차를 타고 이동하는 장면에서 조수석에 앉는 인물이 계속 바뀌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 어떤 숨겨진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어쩌다 보니 그 자리에 돌아가면서 앉게 된 건지가 궁금하고요. 나머지 하나는 결국 그 마지막에 500만 원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결말이 나오지 않는데 감독님이 그건 일부러 그냥 그런 보는 사람의 관객의 판단에 맡기신 건지 아니면 감독님이 아 이거는 이런 결론이 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두신 게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조수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시나리오 이제 그 시나리오 상에서는 누가 조수석을 타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서 근데 이제 스텝헤이와 이제 배우님들과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조수석 쟁탈전이 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의견 그 아이디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이렇게 바뀌는 것보다는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래도 가장 이제 풍차가 있는 이제 금옥이 이제 타고 앞에 편하게 그리고 뒤에 갈 수 있게 타고 뒤에 이제 헤어질 때는 이 금이의 성격을 좀 보여줄 수 있게 자기가 좀 약간 좀 금이 캐릭터가 좀 이렇게 약간 밉상처럼 보이지만 되게 사랑스러운 면이 좀 있잖아요. 또 그런 게 되게 따뜻한 면이 있는 근데 그런 걸 딱 하면서 뭔가 이렇게 조수석을 빼서 타려고 하는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유나 집에 나왔을 때는 뭔가 이제 유나를 배려하는 가족들이 배려하는 차원에서 뭔가 보조석에 하고 마지막에 올 때는 마치 그냥 승마기가 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랑 막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식으로 좀 나름의 쟁탈과 이유를 좀 넣어봤고요. 500만 원 행방은 항상 이제 금희 씨 같은 그 공민정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졌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뭐 제가 정해둔 건 아니지만 저는 사람마다 이 500만 원이 누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게 좀 각자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근데 뭐 공민정 배우님 자기가 갖고 싶고 뭐 이렇게 또 여기도 가질 만한 어떤 이유가 있고 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감독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자연인으로서 이 영화를 그냥 봤을 때는 유나가 좀 가졌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거는 승낙이 해야 할 문제고. 이게 어차피 이게 유나한테 주려고 했던 거니까 그걸 좀 유나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뭔가 현장의 분위기가 지금 어떤 느낌으로 조금 있을 것이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예, 저 실례죠. 저기 바로 마이크 옆에 예, 한 번만 더 들었다 예, 다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보는데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사소한 거 두 가지를 묻고 싶은데 첫 번째로 그 휴게소에서 동민이가 숨어 다니다가 부딪히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그 이장을 하고 나서 그냥 뼈해장 꼭 먹는데 이제 큰아버지께서 담배 피는데 옆에 서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분도 이장을 하러 오신 건지 아니면 다른 사연이 있는 건지 그냥 누가 눈에 밟혀서 궁금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화를 정말 좋게 쉽게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마지막에 그 머리 짧은 딸이 우는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해서 혹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 그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머리가 이상하네. 아, 괜찮습니다. 그 중년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나리오 초반에 이제 그 좀 틀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생각했을 때 막연하게 상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민이가 그러니까 5남매를 중심으로 5남매 그리고 윗세대, 아랫세대 이렇게 좀 이 상대를 좀 유기적으로 좀 링크할 수 있는 존재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아버지의 이장인 거죠. 5남매한테는 그리고 동민이한테는 할아버지이고 큰아버지한테는 남동생이고 동생이고 근데 이 존재가 그냥 단순히 이장을 할 때에 이장을 한다 해서 그 뼈로 나오는 것보다는 중간중간에 그 존재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달이라든지 뭐 동백꽃이라든지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그 선착장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오남매한테도 그래서 총 동민이한테도 나오고 오남매한테도 나오고 그 저기 형한테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중간 중간에 이 3대가 이어져 있는 어떤 어쨌든 매개체에 이 사람 때문에 이 암이 모여든 거니까 이 존재가 영화 중간 중간에 좀 포진되어서 좀 드러나면 좀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런 설정을 해봤고요. 아, 혜연이요. 혜연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제가 이 넷째 저는 이제 집안에서 외아들이긴 하지만 이 5남매에서 넷째의 위치에 있는 한 인간의 어떤 뭐랄까요 삶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을 한번 유추를 해봤어요. 제 나름대로. 그리고 이제 주변에 5남매인 사람들한테도 좀 나름의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서 어쨌든 이 5남매가 이 아들을 낳기 위해서 네 명의 여성이 존재하는 구도 그러셨잖아요. 지금 이 어떤 풍경이. 그래서 근데 첫째는 이제 첫째가 나왔을 때는 부모가 다음에 아들을 낳으면 되지 뭐 하면서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둘째, 셋째까지 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넷째가 나온 뒤에 얼마 차이가 나지 않고 이제 장남이 나왔을 때 가장 차별을 받고 억압을 받고 그리고 결핍이 가장 큰 인물이 아마 넷째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넷째가 뭔가 어렸을 때는 뭔가 자기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혹은 아버지의 어떤 그걸 하기 위해서 뭔가 자기 남동생처럼 행동해보기도 하고 되게 남자처럼 행동해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쌓아지면서 근데 이것이 뭔가 자아가 생기면서 좀 이상한 걸 느끼게 되고 뭔가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 집안에서 가장 유일하게 좀 이렇게 내는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런 삶이 좀 쌓였을 때 아버지의 어떤 그 뼈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된 순간 굉장히 가장 좀 화가 나면서도 또 되게 좀 짜증도 나고 증오도 많이 있지만 뭔가 그동안 자기가 어떤 결핍되었던 어떤 그런 애정이나 이런 것들도 생각이 나고 뭔가 아버지에 대한 연민도 조금 있을 것 같고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좀 이 아버지의 뼈를 본 직후에 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 내자매 중에 우는 가장 극렬하게 증오하고 싫어했지만 또 반대급부적으로 울 수 있는 인간이 넷째 혜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도 울었어요. 울었어요? 네, 아, 네. 그래서 이게 좀 울었습니다. 어쨌든 말씀해주신 집안 환경도 있는데 되게 학교에서의 이기나 이렇게 탈코르셋한 그런 캐릭터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신경이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영화의 장면 중에서 가장 좀 울진 않았는데 울컥했던 그 이어진 장면도 수목장 장면도 그렇고 그랬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아까 지금 손 들어주셨던 분 여기요. 마이크가 네, 아, 영화 너무
어느 정도의 분량이 이제 시나리오 있었고 뭐 현장에서 생긴 거 있었으면 어떤 부분이 있겠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혹시 이제 글을 써내려가는 과정 안에서 그 내 자매의 성격이 이제 각각 되게 개성이 강한데 혹시 이제 원래는 이 성격이나 이 설정들은 이제 뭐 이 자매가 있었는데 써내려가는 과정 안에서 이렇게 좀 바뀌었다 이런 부분 혹시 있나 궁금해서. 웃기고 코미디. 아 예예 예. 그 코미디. 사실 이 오남매 상황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상황도 되게 암울하고 되게 절망적인 어떤 것들이 계속 있는데 사실 영화를 최초에 이제 그 톤앤매너를 잡을 때 이런 인물 여기 나온 인물들이 좀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어도 좀 나름의 유머를 잃지 않고 계속 이 여정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게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한 번의 웃음이 휘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웃음 안에 뭔가 이 사람들의 어떤 사연이 좀 묻어나고 나름의 어떤 좀 이런 어떤 인간관계나 링크들이 좀 되면 그것이 좀 쌓이면서 어떤 다른 어떤 화학 적용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서 애초부터 이제 그런 그 톤으로 좀 가져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 유머를 잃지 않기 위해 좀 노력했던. 그리고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저희 오남매가 제가 좀 그러니까 이런 가정에 비슷한 어떤 가족이 있는 비슷한 그 감정적인 가족들과 지금 이야기를 해보면서 좀 어느 순간 조금 비슷한 포인트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첫째의 어떤 그런 둘째 어떻고 셋째 어떻고 넷째 어떻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차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좀 사실 여기 나오신 배우님들도 비슷한 어떤 환경과 어떤 그런 감정과 정서들을 간직하고 계셔서 그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사실 좀 이렇게 캐릭터라기보다는 사실 여기 나온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적인 것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캐릭터들이 형성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배우분들에 따라서 약간 배경이 조금씩 바뀌거나 뭐 그런 것도 있었던 대본은 이게 약간 뭐 애드립이 좀 있어 보이잖아요. 영화를 보면은 근데 사실 애드립이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바뀐 뭐 네네네 그 대본이 너무 쫀쫀하게 잘 써 있어가지고 굳이 애드립 할 필요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본 대로 했고 하나 이제 설정이 바뀐 게 있다면 그 다 같이 이제 밥상에서 저녁 먹다가 막 난리 나는 씬 있잖아요. 밖에서 평상에서 먹다가 그 씬에서 이제 원래 항아리를 웃게 트리는 사람이 넷째예요. 넷째. 예, 원래 시나리오에서. 근데 이제 그 촬영을 앞둔 그 전날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거 이제 우스개로 강화도 회담이라고 부르는데 강화도에 이제 숙소 모텔방 숙소에서 배우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아침까지 준비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아침까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과연 그럴 법한 얘가 또 이걸 깨는 게 과연 상당히 흥미로운 접근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막 토론이 불이 붙어가지고 다 눈을 이렇게 하면서 너무 피곤한데 내가 자는 동안 중요한 얘기 나올까봐 아무도 못 자고 그러면서 나만 내한테 모르고 있을까봐 다 서로 이렇게 깨가지고 이야기를 막 나누다가 이게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안에 괜찮은 척 하지만 이걸 순식간에 들어서 깰 수 있을 정도로 응어리가 많은 인간은 또 누구인가에 초점이 맞춰진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당첨이 돼서 제가 깨는 걸로 그 전날 이제 갑자기 급하게 바뀌었던 정도의 설정이 큰 설정이 바뀐 거죠. 네, 그런 설정. 고맙습니다. 그런 설정이고 뭐 대사 같은 경우 사실 애드립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 전에 큰아버지께서 뭐 집안일 얼마나 힘드냐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랑 그렇죠. 가는 길에 큰아버지랑 통하면서 뭐 더듬이 이렇게 하셨던 것도 생각이 나는 거 같네요. 네. 그 아까 저쪽에 질문이 한 분 계셨었는데 네, 먼저 가겠습니다. 한 번 더 손 들어 주시겠어요? 마이크가 찾아왔네요. 네, 저는 그 단편도 봤어서 되게 조금 미묘하게 다른 부분을 흥미롭게 봤었는데 이게 그 예전 단편 찍을 때부터 이 정도 이야기를 생각을 하셨던 건지 아니면 그 이후에 기획된 이야기인지가 궁금하고 또 큰엄마, 큰아빠 집이라는 캐릭터가 굳이 존재하고 약간 부모 자식은 아니지만 뭔가 흥미로운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그 큰엄마, 큰아빠는 자식이 없어서 그렇게 이 오남매를 계속 신경 쓰고 이런 설정인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새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6년에 새들이라는 단편으로 이제 서극주에서 한번 상영한 적이 있었는데 인터뷰를 했었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이제 그때 그 인터뷰 분이 이걸 이 단편을 혹시 장편으로 만들 생각이 있냐 그렇게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 생각 없다 그랬거든요. 허언 장담을 했었는데 부끄럽네요. 약간 좀 이렇게. 근데 이게 그때는 없었는데 이게 문득 이제 영화 그 단편을 이제 몇 개 찍고 이제 긴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어떤 영화를 만들어야 될까 하다가 이제 문득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저의 어렸을 적의 그 기억들도 막 이렇게 소환이 되고 이 새들의 내자매가 병원에 있는 엄마를 병문안 가는 반나절이었는데 이 내자매의 부모가 죽고 난 뒤에 이 자식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여기서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상상이. 그래서 좀, 그렇고. 큰엄마랑 큰아빠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게, 제가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뭐, 이 영화가 진행되는데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근데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있으면 오셨겠죠. 그런 큰 집안들에. 근데 또 그렇잖아요. 뭔가 그 뭐랄까 그 자식이 있더라도 자기 직계가 아닌 작은 아빠의 입장하러 할까지 올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큰아빠, 큰엄마의 설정을 한 이유는 이 오남매와 직계 가족이 아닌 설정이 좀 중요한 또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큰아빠가 좀 엄청나게 밀어붙일 수 없는 어떤 그런 관계? 그러니까 직계가 아니면 사실 자기 자식도 아닌데 큰엄마 말처럼 이것을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냅둬야지 왜 자꾸 너의 고집만 내세워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그 관계성이 좀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만큼 했는데 자식은 없는 걸로 이렇게 여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저 질문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네, 저희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저기 아주 번쩍 드셨던 아까부터 그래서 저 한 분만 받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영화 잘 봤고요. 그 저는 마지막에 그 국민정 배우님이 연기하신 셋째가 아버지 핸드폰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어쩌다가 셋째가 그 아버지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그 핸드폰이 그때에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합니다. 아이고 감독님이 아시죠? 네, 제가 할게요. 안 좋은 뉴스. 알겠습니다. 이 4자매 중에서 5남매 중에서 가장 사랑을 받았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장남이 좀 뭔가 이렇게 많이 그 누나한테 치고 부모한테도 많은 기대와 강요를 좀 받았을 것 같고 내자매로 쳤을 때 그 이 아까 그 싸울 때도 잠깐 나오지만 마치 금이를 가장 이뻐한 것처럼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혜연이가 아빠가 너 좋아했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금이는 뭔가 아버지에 대한 나름의 그 좋은 좋다기보다는 뭐 그 비교적 좀 어떤 그런
연민이나 애정을 좀 가지고 있는 인간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장하는 날 자기가 아버지의 어떤 유품, 뭔가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물건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추모하는 어떤 그런 세리머니를 개인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금이가 바라보는 이제 동백꽃이 그 딸들한테만 보내려고 하다가 못 보내는 어떤 그 모습이 사실 저는 승낙이 빠져 있더라고요. 네네네. 딸들한테만 이제 보내는 근데 결국에 보내지 못한. 근데 사실 저는 이 가족 안에서 이 가부장이라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좀 안타까운 것이 마치 이것을 내가 다정하게 하고 좋아한다고 표현하고 사랑한다고 자식들한테 얘기하고 다정다감하게 굴면 마치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처럼 이제 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게 되는 순간 나의 이런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검열해서 이것을 못 보낸 채 이제 남겨둔 것은 이제 금이가 발견해서 이것을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어떤 문자를 통해서 좀 아버지로서의 남자와 가부장으로서의 남자가 좀 분리가 돼야 될 시기가 이제 당연히 왔고 그것을 이제 하지 못한 한 남성의 약간 네, 안타까움 그리고 좀 그것도 좀 비극이라고 하면 좀 비극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표현을 했습니다. 배우님도 비슷하게 느끼셨던 거겠죠? 네, 근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맞았나요? 그 왜 갖고 있었냐고 여쭤보신 것 같은데. 맞았어. 네. 맞아, 맞거든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고, 저는 갖고 와서 이제 오랜만에 다 같이 만나니까 유품 갖고 있고, 내가 아빠의 이 메시지, 이걸 언니들한테는 말을 해준 적이 없어서, 그냥 어떤 시기가 되면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지 했는데 그 시간도 놓치고 집 마지막 가는 길에 혼자 보게 되는 그런 설정이었어요. 그리고 어차피 이거는 얘기를 해주려고는 했었어요. 하지만 영화 속에서는 안 해줬었네요. 네. 이야기할수록 되게 궁금한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이야기도 많은 것 같은데 시간이 한정돼서 어쨌든 오늘 자리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너무 아쉬우신가봐요. 지난 10월에 이제 바르사바 영화제에서도 큰 상을 받으시기도 했고 제가 알기로 이제 개봉도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앞으로 이제 개봉 준비에 관련된 것도 좀 얘기해 주시고 다른 배우님들도 뭐 이렇게 오늘 관객분들에게 소감과 그다음에 좀 차기작에 대한 준비나 이런 것들 좀 나눠주시면서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영화는 내년 3월 12일 목요일 날 그 개봉을 이제 준비 앞두고 있고요. 보셨다시피 이제 영화는 이제 가족들이 다 함께 보면 굉장히 좋을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카와 할아버지 있으시고 다 뭐 많이 계신다면 예, 손을 다 붙잡고 이렇게 한 열씩 예매를 하셔서 이렇게 한 분 보실 때 10명씩 이렇게 봐주시면 사전에 8천까지 이렇게 하셔서 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지구일을 몇 번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약간 젊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놀랬고요. 그래서 젊은 친구분들도 보면 약간 공감할 수 있는 영화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너무 좋았고요. 저희 개봉할 때 또 친구분들, 가족분들과 함께 한 번 더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지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여지껏 저희가 2장으로 한 GV 중에는 시간이 제일 늦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시간까지 밖이 많이 춥더라고요. 네, 조심히 돌아가시고 3월에 다시 또 극장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웃과 연인과 또 여기 보시는 분들 다시 한번 봐주시면은 힘이 되고 참 좋은 작품이다 이렇게 또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3월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네, 제가 오늘 왜 이러죠? 오늘 제가 좀 전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고 왔는데 지금 머리가 너무 멍해가지고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3월 12일에 개봉하니까 많이 홍보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